안녕하세요. 국민안전채널 인큐TV입니다. 오늘의 사고는 경부고속도로 남이곡의 부근에서 발생한 승용차 간 추돌 사고 현장입니다. 사고 차량이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있습니다. 1차 추돌 사고가 난 후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운전 중에는 집중운전으로 2차 사고를 예방하며 특히 사고 구간에서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 운전이 필요하며 속도를 줄여 통과하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인큐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